우리가 좀 배가 고프고 출출할 때 자주 생각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컵라면입니다. 어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컵라면을 최초로 만든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의 니신이라는 식품 회사인데 한 외국 바이어가 봉지 라면을 잘게 부셔서 종이컵에다가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모습을 이 기업의 사장이 보고서 이 컵라면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걸 팔면 좋겠다. 그럼 어떤 용기를 우리가 쓸지 또 건더기는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 진행하면서 드디어 이제 컵라면을 완성해 가는데 마지막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면발이 용기에 정확하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의 모양을 계속 바꿔봤지만 계속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건다 준비되는데 이 라면을 용기에다 집어넣는 게안 되는 거예요. 이때 모두가 막막해하는 그 순간에 한 직원이 의외에 툭 던지는 한마디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면을 용기에 넣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반대로 면 위에다가 용기를 씌워 봅시다. 그래서 거꾸로 저렇게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혀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니신이라는 회사에서 드디어 이 컵라면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80여 개국에 400억 개 이상 이 컵라면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막막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될때 의외로 아주 간단한 데서 별것 아닌 데서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이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막막할 때 사실은 고개 하나 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막막할 때 위를 보라. 여기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막막하면 위를 보라. 이 땅이 정말 답답하고 도무지 사방팔방 길이 안 보일 때 그저 눈을 들어 위를 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야곱이 그 지긋지긋한 악연의 관계였던 삼촌 라반과 화해를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에서 오늘의 성경이 시작되죠. 자,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제 정말 마음에 그런 앙금이나 불편함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천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떤 천사냐? 마치 군대처럼 많은 천사들이 딱 정리정돈된 상태에서 두 그룹으로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군대 같은 천사들을 보여주신 의도는 간단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안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도 늘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어려움을 뚫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때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되고 기뻐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아니, 반대로 내가 계획하던 일이 잘안 돼서 울고 외롭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오늘도 인생의 한숨을 짓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야곱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천사들 군대를 보면서 깨닫게 되지요. 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천사들 군대를 목격한 그 자리에 이름을 하나 붙입니다.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이라는 얘기는 군대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 없어.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자신감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겼던 그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접하게 돼요. 근데 그냥 이 소식은 그냥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예요. 야곱이 고향에 가려면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적당한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길목이 지금으로 말하면 에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요단강 동편 지역의 절대 권력자,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필이면 자기 형 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허락 없이는 이걸 건널 수 없어요. 에서는 20년 전에 자기가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 때문에 도망갔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20년 만에 그 지역의 가장 힘 있고 능력 있는 권력자가 되어서 형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엔 등장하지 않지만 에서가 어떻게 요단강 동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거기 버티고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설명들을 하는데, 에서는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아버지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복을 받지요. 뭐라고 복을 받느냐? 너는 평생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칼에 의지해서 살게 될 것이다. 부모님이 축복을 해주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 축복의 내용으로 보면 기쁜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한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으로부터도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막한 인생. 그래서 어느 날 독한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다 나를 버렸는데 내 스스로 성공해 보리라.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란 듯이 보여줄 거야. 이런 각오와 이를 악물고 집을 나와 요단강 동편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녹록하지 않았지만 그는 성공해야 되겠다. 보란 듯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집념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악착같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이 많은 사람으로 최고의 권력자가 돼. 그런데 하필이면 야곱이 지나가야 되는 길목에 형 에서가 딱 버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은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떡하지? 혹시나 20년 전에 앙금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면서 야곱은 형에게 직접 갈순 없으니까 종들을 보냅니다. 동생이 저 파란 땅에 살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형님은 나에게 주님 같은 분이고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부디 못난 아우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종들을 통해서 전하죠. 그런데 종들이 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돌아오는데 야곱이 기대했던 소식을 들고 오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에서가 자기 거느리고 있던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한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요. 그리고 조그만 나라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한 나라의 왕처럼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군대 400명을 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이 행위는 상대가 받아들일 때 아, 나랑 화해하려고 하는 건지 복수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메시지인지 금방 알잖아요. 형이 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 못하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야곱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뒤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때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꾀, 방법, 모든 걸 동원해서 형이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세 단계를 준비합니다. 1단계로 가축과 일행을 반으로 나눕니다. 혹시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면 다 죽을 수 없으니까 두 그룹으로 멀찍이 떨어뜨려 놓으면 한쪽이 공격을 당할 때 한쪽이 도망갈 수 있다. 반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져가던 가축들 가운데 550마리를 준비해가지고 형에게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550마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걸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쭉 나눠요. 몇 그룹으로. 그래서 몇백 미터씩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앞에 먼저 가서 이거 저희 주인님이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축 일부를 드리고 다시 또 뒤에 있는 그룹이 가고 그 다음 그룹이 가고 이렇게 시차를 두고서 550마리를 끌고 가게 해요. 여기는 몇 가지 야곱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사람이라는 게 여러 번 선물을 받으면 한 번에 받는 것보다 계속 메시지가 전달이 되니까 여러 번 자꾸 동일하게 동생이 마음을 전하면 형의 그 분노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또 가축들을 여러 번 나누어서 보낸다는 건 형이 혹시 자기들을 공격할 때 여러 번 가축들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면 그 가축들 사이사이에 시간을 좀 벌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야곱의 꾀가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은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이 불안했던지 레아, 라헬 그리고 여러 종들, 자녀들 다 불러요. 그리고 그날 밤 한밤중에 약복강을 건너게 해서 에서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짜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형이 온다고 하니까 벌벌 떨고 숨어 있으려고만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끝난 거예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한 뒤에 야곱은 한 가지를 더 해요. 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이상 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는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하기 시작해요. 그게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여호와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께 간구하오니. 간구했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습니다. 저를 지키시고 저에게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니, 자기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대비책을 세워놓고 만약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해놓고 왜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 걸까? 이건 야곱의 경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깨달은 게 있었어. 자기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계획을 잘 세우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길을 열지 않으면, 하늘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머리가 좋고 주변의 모든 상황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계획들이 한낱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야곱은 지난 20년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4000년 전에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길을 잃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계획했던 길, 우리가 생각했던 길을 다 잃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떡하든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떡하든 길을 내야 되겠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찾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길을 만들고 계십니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길을 만드십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 아닙니까? 이 에서도 야곱처럼 막막할 때가 있었어요.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부모에게 외면당하고 완전히 축복의 길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때 에서는 뭘 합니까? 스스로 길을 만들겠다고 부모 집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에 가서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일구어내요. 다행히도 자기가 노력한 결과만큼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곳에서 최고의 강자가 됩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는 땅에서는 잘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후손들,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겉으로 볼 땐 잘 된 것 같고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 같았는데 하늘의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아니 하늘의 길이 닫히니까 모든 세상에서 성공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서처럼 내 힘을 믿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께 길을 묻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한 길보다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마지막을 항상 야곱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세상 문도 열리지만 마지막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을 다한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도 다 떠났습니다. 혼자 약복강 부근에서 그 밤을 서성이는, 그런데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서성이고 있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전기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정말 그 강가 주변은 진흙같이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는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24절을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갑자기 검은 그림자 물체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야곱을 덮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러지만 이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격투기예요. UFC 같은 거예요.
씨름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막 그냥 정말 죽일 듯이 상대가 달려들어서 야곱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야곱이 죽을 것 같으니까 결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같이 때리고 같이 뒹굴고 같이 발로 차고 욕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곱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자기를 공격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 형이 보낸 자객일까? 아니면 외삼촌이 자기를 보내놓고 뒤로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자기를 없애려고 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아무튼 지금 자기는 노상에서 봉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해 죽을 만큼 상대를 같이 때리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막 서로가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야곱이 얼마 동안 그렇게 막 같이 막 씨름하고 뒹굴다가 이상한 걸 하나 느끼는 거예요. 이 상대가 어두워서 누군지를 모르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낯익은 목소리야. 어디선가 분명히 들었던 목소리예요. 처음 듣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를 맞고 상대를 공격하면서 도대체 이 목소리가 누구일까? 곰곰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드디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은 거예요. 이 목소리는 처음 듣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하! 이 목소리가 그 목소리구나. 어떤 목소리냐? 자기가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 광야에서 환상 중에 들었던 하나님의 소리. 외삼촌 댁에 가서 서름을 당하며 고생하면서 혼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러움의 기도를 드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지금 자기에게 와서 공격하고 자기를 때리는 이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하고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는데 막상막하가 되거나 나중에 보면 뭐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뭐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야곱에게 오신 거예요. 그왜 씨름을 하느냐, 하나님이. 왜 격투기를 했느냐. 여러분, 이 스포츠에, 특히 씨름 같은 운동에는, 그 당시에도 이 고대 사회에는 씨름이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씨름의 기술 가운데 아주 많이 고급 기술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치기라는 게 있어요. 되치기.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면서 싹 뒤집어가지고 상대를 이기는 기술. 이걸 되치기라고 해. 그러니까 씨름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고급 기술이 되치기인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운동 경기 하자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의 정체성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 댁에 가서도 사기치고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는 항상 씨름의 기술처럼 뒤집기 해서 자기가 이기고 승리하고 뭔가를 빼앗았던 사람. 야곱의 본성이 마치 씨름의 이 기술과 가장 흡사했던 인생,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때리거나 운동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네가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너라고 하는 존재의 본성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의 태도가 달라지죠. 이게 무슨 그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신 걸 아는 순간부터 야곱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안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났는지 저 멀리서 해가 뜨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손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칩니다.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야곱이 나뒹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엉치뼈 여기인데 여기를 친다는 건요, 사람이 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의 근원은 엉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야 되거든요. 건강하려면 이 하체가 받쳐줘야 되고 이 하체의 힘을 통해서 상체와 연결되는 뼈가 이 엉치뼈인데 여길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 힘의 근원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뼈가 부러지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눈물 범벅이가 돼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는 못 가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뼈가 부러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이 부러뜨린 그 고통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구 앞에서 야곱은 이렇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고백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자기가 믿었던 이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서 이젠 더 이상 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돈인 줄 알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건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온통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건강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명예, 힘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에게 심지어 가정밖에 모르는, 가족이 내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맞는 얘기지만 다 틀린 얘기예요.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힘의 근원인 엉치뼈를 하나님이 쳐서 부러뜨리신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내가 믿는 것, 하나님보다 너무 믿어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힘의 근원을 치실 때가 있어요. 우린 깨달아야 돼요.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입니다.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아, 야곱인 줄 알고 오셨는데 내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야곱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이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를 다시 묻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어떤 거예요? 사기치고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부모도 형제도 다 버리는 사람, 그게 야곱의 인생이고 그가 살아왔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너 묻는 거예요. 넌 어떻게 살아왔느냐? 네 과거가 뭔지 아느냐? 너를 돌아볼 수 있느냐? 네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느냐? 그 이름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솔직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야곱입니다. 이런 놈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고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눈물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마땅한 놈입니다. 전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펑펑 울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솔직한 그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과거는 다 용서되고 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건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겨 물리적으로 이겼다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도 부르짖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면 세상에 아무리 무서운 존재 너 형일지라도, 아니 더한 존재일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야곱은 인생에 가장 큰 걸 잃었죠. 이 엉치뼈가 나가면서 평생 그날 이후로 한쪽 다리를 절고 지팡이에 의지하는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건강을 잃었지만 평생 가장 큰 걸 얻었어요. 그게 뭐예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두려움과 불안함과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던 그의 인생길에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다리 하나는 잃었지만 그의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절대의 은혜가 그에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요.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야곱은 오늘 하나님을 처음 체험한 겁니까? 아닙니다. 20년 전에도 만났고 하란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니 지금 삼촌과 헤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킨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많은 하나님을 만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의 인생은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언제 야곱이 진짜 바뀌느냐? 그 약복강에서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목숨을 걸고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선언하지 않으면 전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그 야곱이 드렸던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목숨 건 기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만족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나 오늘도 새벽 기도 나가고 나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문제 해결을 받는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 정도 하나님을 만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안 바뀌어요,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웬만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 은사도 체험하고 한때는 교회에서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열심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 삶이 조금도 바뀌지 않아요. 웬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이례적으로 만난 사건으로 우리 인생이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느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 우리가 딱 그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린 두려움을 넘어 절망과 좌절과 길을 찾고 싶지만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저 내가 만족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기도. 여러분 기도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만족하는 기도, 내가 만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사를 주시면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네가 이겼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돼요. 지금은 그 기도가 필요할 때, 많은 분들이 막막하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두렵다, 영적인 무력감을 호소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눈물로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보통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야곱처럼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 그저 새벽 기도 한번 나오고 예배 시간 잠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그건 물리적으로 야곱이 이겨서가 아니라 그의 간절함, 그의 진심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 기도.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네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이스라엘이다 라는 소리를 주실 때까지 우린 목숨 걸고 약복강에서 했던 야곱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약복강에 홀로 놓여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복강에 두신 거예요. 뭘 하시겠어요? 여전히 인간의 꾀,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는 힘,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만나러 오신 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붙드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셔서 2020년 상반기 막막했고 두려웠고 절망했던 여러분에게 2020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기쁨과 찬송과 감격이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어가는 멋진 인생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막막하면 위를 보라. 여러분 위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길이 있습니다. 땅의 길은 막혀도 하늘의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길을 낼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야곱처럼 하늘의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